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노트북은 장소에 상관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직장이나 대학생들의 필수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나와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를 살펴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성 좋은 가성비 노트북 LG전자 울트라 PC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컴팩트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패키지의 개봉 방식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한 어댑터의 크기는 상당히 컴팩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트북과 함께 가볍게 휴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LG전자 울트라 PC의 배터리 시간도 상당히 긴 편입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확인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커넥터만 맞으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19V 3.42A, 약 65W로 준수한 편입니다. LG전자 울트라 PC는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서 단단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튀지 않는 편이어서 대학생은 물론이고 직장인들이 사용해도 크게 부담스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상판의 모서리 부분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LG전자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모나지 않은 편이어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상판과 유사하게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바닥의 좌우에는 1.5W 출력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음량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리고 인터넷 강의 등을 시청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무게는 약 1.27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어서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께도 17.9mm로 슬림한 편입니다. 그래서 백팩이나 크로스백 그리고 에코백 등에 넣어서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전원과 두 개의 USB 3.1 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마이크로 5핀 USB 단자에는 유선랜 젠더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과 헤드폰 출력 그리고 USB 3.1 HDMI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편이지만 USB C타입 커넥터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13인치 풀 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시야각이 우수한 편이어서 다양한 각도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베젤의 두께는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화상 회의나 인터넷 강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HD 웹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웹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키보드는 다른 13인치 노트북과 같이 숫자 키패드가 없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입력이 많은 문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원 버튼은 분리되어 있어서 실수로 누를 일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각종 상태를 보여주는 4개의 LED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키감은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문서 작업을 해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라이트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터치패드는 제스처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없이도 기본적인 작업은 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맞게 기능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CPU는 10세대 인텔 코어 i5 10210U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4코어 8스레드를 지원하고 기본 클럭은 1.6GHz, 터보 클럭은 4.2GHz입니다. 램은 DDR4 8GB가 싱글 채널로 탑재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작업에서는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구매 단계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10세대 인텔 코어 i5 10210U 프로세서의 성능은 일반적인 데스크탑 CPU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PU에는 인텔 UHD 그래픽 내장 그래픽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K 6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동영상 감상은 물론이고 간단한 게임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966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제대로 플레이되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SATA3 방식과 비교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읽기 속도는 노트북에 탑재되는 제품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무선 인터넷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어서 유선으로 연결할 필요를 크게 느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3691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은 상당히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야각 좋은 IPS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동영상을 감상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인터넷 강의 시청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 작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키패드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엑셀 작업 등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엘리존자 울트라 PC에는 HDMI 단자가 내장되어 있어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하고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이용해서 디지털 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에서 촬영된 사진을 복사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풀 HD 해상도와 그래픽 매우 낮음에서 평균 57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지전자 울트라 PC에는 51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 동영상을 약 13시간 28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사용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울트라 PC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휴대성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10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도 준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화 최저가 70만원대의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성 좋은 가성비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LG전자 울트라 PC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